Tonight we are studying a world history, a high school textbook by 금성출판사. It's the fifth class, page 127. 자,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각각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프랑크는 일찍 제일 먼저 왕위가 끊겼죠. 아마 그 나뉘자마자 그대에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베르뎅 조약, 메르센 조약 차례로 기억나죠? 연동까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 다 뺏기고 아예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태리에서 출발했죠. 그때를 제외하고 이태리가 역사의 무대에 나오는 건 르네상스까지도 전까지도 힘을 못 씁니다. 그 이제 주인공은 지금의 독일 프랑스인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인데요. 동프랑크 그대로 디귿자 독이 독일이고 서프랑크는 그냥 프랑스로 이름을 했는데요. 자, 우선 서프랑크부터 볼게요. 서프랑크는 자, 지금의 프랑스인데 왕위가 끊기고 자, 위그 카페, 파리백작 위그 카페가 자, 성인 카페고 이름이 위그죠. 그 카페 왕조를 열었는데 다른 제후들의 힘으로 왕위를 연 거기 때문에 약하죠. 독일은 더 황당합니다. 독일은 선거제로 했어요. 선거제. 유력 제후들이 뽑았어요, 왕을.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왕위를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왕위가 계승되거나 혹은 좀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는 작센 가문의 하인리 왕입니다. 자, 작센은 옛날에 앵글로색슨의 색슨과 작센은 같은 이름이고요. 자, 색슨족의 기원이 작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색슨족은 작센에서 출발해서 해안가까지 올라갔는데요. 어쨌든 자, 작센과 색슨은 같은 말이다. 자, 하인리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오토 1세.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때는 적어도 하인리 왕과 오토 1세는 지금 왕위를 동프랑크 왕위를 승계를 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승계라기보다는 자, 훌륭한 왕이라서 제후들이 연타로 선출을 한 걸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교과서상에 안 나옵니다. 오토 1세는 마자르족과 슬라브족. 마자르족은 지금의 헝가리고요. 아시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헝가리는 지금도 아시안과 그 코케이션, 자, 서양 백인과 아시아 황인종이 혼전이 되게 많습니다. 슬라브족은 지금 러시아 쪽이죠. 침입을 막아내고 이탈리아 내륙을 진압하는 등 하여 교황으로부터 소로마 황제 관을 받았다. 자, 이거를 보면은 카를루스 대제가 프랑크 왕국이 나뉘기 전에 소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죠. 자, 관이라는 건 사람 죽으면 눕는 관이 아니고 왕관 관입니다. 네. 네. 아, 선생님, 진짜 중학교 때 처음 봤을 때 관을 받았다. 사람 죽었을 때 관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물론 곧 아, 왕관은 관이겠구나 이렇게 했지만은 처음 읽었을 때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관을 받았다.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 자, 이 재밌는 거는 이 권력의 향배가 프랑크였는데 프랑크는 프랑스에서 시작했죠. 처음에 프랑크 왕국은.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이 서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라는 게 동쪽으로 갔죠. 독일 쪽 지방으로 갔다는 겁니다. 동프랑크로 패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원래는 그 프랑크 왕국의 기원은 서프랑크 쪽이었는데, 이제 동프랑크로 넘어가고, 자, 동프랑크는 신성로마 제국이란 이름 하에서 지금 원래 동프랑크보다 훨씬 커집니다. 마침내 어떻게 돼요? 중프랑크의 왕국에 해당하는 이태리를 합병. 네. 중프랑크 왕국은 사실상 베르뎅 조약과 메르센 조약 이후에 조금만 남습니다만은 그럼 그걸로 유지됐느냐? 아니요. 다 쪼개집니다. 네. 완전히 통제불능. 뭐 나누어졌다기보다는 중프랑크 왕국의 또 왕조 자체가 없어지면서 증발, 도시국가로 남게 돼요. 그건 또 몰랐네요. 네. 가지고 뭐 중프랑크 왕국 잘 있던 걸 뺏은 게 아니라 이태리 내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탈리아 내란이라는 거는 그냥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는 따로따로.
그걸 누구예요? 동프랑크 왕국이 차지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동프랑크 왕국으로 안 불리고 이제 언제요? 962년부터는 신성 로마제국으로 불립니다. 그렇게 그 동프랑크랑 중프랑크랑 합쳐지면서 이게 신성 로마제국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독일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1제국입니다. 독일의 제1제국이에요. 네. 자, 독일의 제국들을 잠시 봅시다. 물론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는 지금의 중앙집권은 아닙니다. 봉건제적인 제후 연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어쨌든 명분상은 예, 신성 로마 제국의 명칭을 받게 되고, 예, 독일어를 쓰는 이 사람들, 예, 물론 여기에는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들어가는데요. 우와, 우리 신성 로마 제국이야, 뿌듯!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잠시나마 일치 단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중앙 집권은 아니었어요. Anyway,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 게르만 민족의 제1제국이고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2제국, 3제국까지 언급만 하고 갈게요. 2제국은 프리드리히 빌헬름과 그 다음에 그 보좌를 했던 수상 비스마르크가 세운 프로이센 제국이 제2제국입니다. 프로이센은 왕국이었는데요. 프랑스를 그 비스마르크의 외교와 또 무슨 장군이었죠? 기억 안 납니다.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프랑스와 싸워가지고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왕은 프랑스 파리에서 대관식을 올립니다. 황제로 즉위. 그래가지고 프로이센 제국이 선포됩니다. 그게 바로 독일 민족 게르만족의 게르만 독일 게르만 민족의 제2제국입니다.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에서 예 맞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관식으로 그때 엄청 치욕스러웠다는데 예 남의 나라 수도에서 이제 예 대관식을 올린 거죠. 예, 마치 히로히토 천황이 경복궁에서 즉위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조선도 그런 꼴은 수치는 당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는 독일과 앙숙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철저히 복수를 합니다. 왜냐면 나폴레옹 때 완전 개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3제국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제3제국이라고 칭해요. 정리를 해보니까 자기가 독일 역사를 정리해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 우리 독일 위대한 독일 게르만 민족은 원래 제국이었다. 원래 제국이기 때문에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수상을 겸한 예, 총통을 즉위하고 그리고 종신제를 통과시키고 예, 총통이 되면서 물론 황제라는 칭호는 안 썼어요. 황제 칭호 너무 구닥대. 총통도 황제지 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고 수상을 겸임하고 원래 수상이었어요. 예,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아돌프 히틀러가 수상인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고 아돌프 히틀러가 대통령 선거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차지하고는 대통령과 수상을 겸임해서 나는 총통이다. 총통이 되고, 그리고는 뭡니까? 이거는 나 총통제는 종신으로 한다. 예, 그리고 우리 독일 공화국은 오늘부로 독일 제국으로 명명한다. 원래 제국이었기 때문에, 원래 제국 언제? 제1제국, 신성 로마 제국, 제2제국, 프로이센 제국, 제3제국. 예, 나치 독일의 제3제국이 탄생한다.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신성 로마 제국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자, 노르망디 공국 얘기했죠. 노르망디 공국의 그 노르망디 공작의 뭐 손자쯤 되는 이제 기욤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윌리엄의 업적을 봅시다. 윌리엄의 업적. 전쟁에 참가한 신하와 토착 귀족에게 땅을 나눠주는 정책. 열심히 정복했어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면은 땅 줄게.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윌리엄은 왕권이 약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왕의 지배 직접 지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우 광대하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광대하면 인구도 많고 일단 강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봉건제를 취했지만은 왕이 최고 제후가 되는 가장 다른 제후 10개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초강력 제후로 행사를 하면서 중앙 집권, 봉건제에서 중앙 집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만들어요. 네. 왕이 그냥 허수아비인 봉건제가 아니라 왕이 가장 강한 제후 중에 왕중 왕인 네. 제후가 제후로서 왕이 다스리는 네. 그 중앙 집권적 봉건제를 이룩한 거죠. 그래서 독특한 결합권 나타내고 전국적인 토지조사라는 게 자 어디에 어느 땅이 얼마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확량은 얼마다 이걸 철저히 조사하는 게 토지조사의 기본이죠. 왜 세금을 걷기 위해서니까. 그럼 일단 대부분은 토지가 조사 잘 냈으면 어디에 얼마나 토지가 있는지 몰라서 세금을 못 걷는 게 1차적인 문제입니다. 예. 또 2차적인 문제는 알려진 토지에 과도하게 이제 세금을 걷는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수를 확보합니다. 이 토지 대장을 Doomsday라고 하는데요. You know the game, the Doom. Doom은 운명, 파국, 종말인데요. 예.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끔찍한 날은 네, 최고의 날은 세금 내는 날이 최고의 날이죠. 네, 그래서 이런 명칭이 붙습니다. Doomsday Book. 아 네. 진짜 그런 의미였어요. 네. 멸망 예언서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네, 세금 나는 날이 나 죽는 날. 예. 네. 네, 토지의 경작 면적, 가격, 소유자 이름, 노예, 자유민수. 자 토지 대장이 단순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자유 노예와 자유민의 숫자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중세 정밀도와 제작 속도에 있어서 중세 최고의 행정업적으로 꼽힌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 정도로 자세한 토지대장이 나온 게 바로 윌리엄 왕이 최초로 했다는 겁니다. 역시 노르만 전통인 뛰어난 어떤 바이킹인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뭐예요 보급과 자원 경제 문제에도 매우 신경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실용적이었다는 거죠. 예. 이 실용적인 정신은 영국, 그러니까 전통이 어떻게 됩니까? 노르만 바이킹을 거쳐가지고 예, 잠시 프랑스 영향을 받았지만은 영국으로 가버리죠. 영국으로. 이 실용주의 정신은. 그리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그 기원은 바이킹이고요. 문화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영국은 실용주의입니다. 식사도 대충하고. 예, 미국은 맥도날드를 만들기에 이르죠. 예, 어쨌든 경쟁, 돈벌이, 비즈니스가 최우선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프랑스의 이태리 사람들은 즐기는 게 최우선이죠. 예.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포면 프랑스가 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사는 곳이 퀘벡주. 프랑스가 직접 통치하던 캐나다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제일 잘 삽니다. 예, 그것도 아이러니죠. 자 아무튼 뭐 둘 간의 조화가 필요하겠고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일세 자 봤죠. 자 서로마 황제의 역할은 바로 자 서로마가 분열되고 서로마 황제라는 어떤 명분이라도 없으면은 동로마가 서로마를 다 집어삼키고 마침내 카톨릭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교황이 가장 두려워한 거는 그겁니다. 교황이 가장 무서워한 거는 서로마 교회의 교황이 가장 무서워한 거는 비자틴 제국의 동로마. 동로마 황제는 교회 수장을 겸하는 초강력 슈퍼파워예요. 물론 터키를 막기 위해서 오스만 투르크 터키를 막기 위해서 이슬람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비자틴 제국은 바빴지만은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로마 쪽이 완전 개판 5분전이 돼버리면은 동로마한테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마 카톨릭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교회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교의 성장. 자연스럽게 128페이지를 다 설명해버렸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시제 속으로. 128. 국왕은 하느님의 아들이 축복한 베드로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아니었던가? 베드로의 보편적 권한으로부터 누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만약 로마 교황청이 하늘의 일들을 판단할 권한을 가졌다면 하물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레고리우스 7세 헤르만에게 보낸 편지 황제 파문에 대해 변호한 글. 야 황제 파문에 대해서 변호했다는 건 황제를 변호한 게 아니고 황제 파문을 변호했다는 겁니다.